짜잔. 마지막 순서입니다. 추천 과제. 네. 벌써 추천 과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2017년도 뷰티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단,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네. 화장품 연구 개발 과제와 제품 디자인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화장품 연구 개발 과제는 최대 2,400만 원.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기업은 지원금의 20%만 지원하면 됩니다. 2,400만 원의 20%는 얼마입니까? 네. 48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8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네. 마이크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품 디자인 개발 과제도 있네요. 그죠? 320만 원 상당의 디자인 개발비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네. 경기도에 있는, 네. 화장품 원료 성분을 소재로 개발하거나 제형 기술 개발 등 제품의 기능 개선 분야에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요. 그 중에 기업 부담금 지원금이 20%입니다. 제 멘티 기업 중에도 경기도에 있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마 엄청 큽니까? 네. 네, 이마가 좀 넓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멘티가 있는 또 경기 일산에 있는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패스가 됐어요. 안타까워요. 네. 이거 하면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다음 과제는요. 서울 과제입니다. 이번엔 서울 과제고요. 2017년 웹툰 원작 활용을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웹툰을 이용해서, 웹툰 IP를 이용해서 웹툰 지적 저작권을 활용해서 웹 드라마,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타기관에 선정되지 않은 그런 기획물을 만들 경우에 작품당 1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네요. 그죠? 와, 엄청나네요. 그죠? 웹툰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면 1억을 주는다. 네. 웹툰 작가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웹툰 작가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웹 드라마 만들어서 1억을 들어서 웹툰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면 예. 총 제작비의 75% 이내에서 1억까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조건은 투자 지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요. 인공지능 R&D 챌린저 대회입니다. 챌린저 대회. 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좀더 키워볼게요. 대학원생 일반인 산학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고요. 대학생도 가능하네요, 대학생도. 다양한 인공지능 R&D 챌린지 대회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용 R&D 지원 체계입니다. 무슨 대회를 한답니다. 네. 캡처하긴 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마지막 추천 과제는요. 경기도는 역시 2015년 이거 뭐지? 이거 왜 2015년 거지? 잘못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패스. 짜잔. 네, 이렇게 해서 잘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좀 바빠가지고 원래 월요일 날 방송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방송 전까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좀 급하게 만들었더니 조금 실수가 있네요. 실패, 실패. 감사합니다, 상당님. 실패. 편집할 때 잘라야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업할 맛이 날수 있는 날 만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는 이야기 좀 했고요. 합의인더 박스라고 하는 취미를 배달해주는 회사에 대한 얘기 좀 해줬고, 그리고 LP 플레이어인데 LP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플레이어가 킥스타터에서 120만 정도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신규 코너로
상담 후기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정체 자금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꿈을 좀 한 눈앞까지 꿈을 꿀 꿈을 좀 더 구체화시켜 줄 수 있는 걸 도와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새고 끝내겠습니다. 질문이요, 질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옛날에 올랐던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옛날 거 좀 올려볼게요, 네. 아니면 연합회님이 질문 좀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게요. 5, 4, 3, 2, 1. 다음주에 봬요. 바이바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또 기다리면 되죠.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끝.